네, 저는 집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로 바뀐 총장이에요. 승자장이 맞네요. 그리고 여기는 무역자는 어린이 무거운 짐과 노인자는 에스컬레이터로 운반하지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여기가 1번 홀이고요. 그리고 5분 남았네요. 저는 5분 남았으니까 이제 첫 차를 타러 내려가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걸어서는 안 됩니다. 차를 바로 탈 수 있으면서 이렇게 승차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청량리역 승강장은 승강장이 이렇게 새로 개편됐고요. 잠깐 제가 선을 빼가지고. 쩔죠?
역사가 이제 쩔죠. 진짜 역사가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아시고. 이게 첫 차 내부예요. 이게 첫 차 내부고, 저는 또 울산역에서 내리기 때문에. 아, 이렇게 다 새벽을. 이게 남들보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도시라는 곳을 이렇게 이 영상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본받아야 돼요. 진짜 이 본 받아야 돼요. 진짜 이렇게 이게 우리 부모님 걸 그 이상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내에서 물품 판매, 종교 활동, 정치 활동, 구마 행위는 금지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계신 분은 즉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객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동상인의 차례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물품 구입을 꼭 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내에서 물품 판매, 종교활동, 정치활동, 출입문 닫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첫 차가 출발합니다. 평일에 한정으로 다니는 청량리발 동산의 첫 차. 그리고 이 뒤로는 독소발 문산의 첫 차가 출발하는데 네, 다만 이 다만 여기는 주말에는 무조건 독서발 첫 차이기 때문에 청량리에서 첫 차를 타는 건 이른 아침에 타는 거는 네, 포기해야 될 정도네요. 여기는 뭐 구로역이나 죽전역, 뭐 광운대역처럼 매일같이 고정되는 역이 아니거든요. 아무쪼록 첫 차는 출발하고 저도 이제 퇴근하고 이제 오랜만에 뚜벅이지 타면서 이게 보내는 거니 가보니 영상인데 네, 좀만 더 찍혔으면 더 아마 더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말씀드리며 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